Here is Jeju World Cup Stadium, where the match between Jeju United and FC Seoul was held on the 2nd. 이날 경기는 조금 특별했는데요. 바로 기후 위기 시대를 맞아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국내 최초 탄소중립 축구 경기라는 점입니다. 제주 유나이티드는 제주도의 유일한 스포츠 구단으로 대중들에게 탄소 발자국 줄이기의 필요성과 동참 의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탄소중립 축구 경기를 실시하게 됐는데요. 이날 함께한 SK에너지 조경목 사장과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본 경기 전 탄소중립 축구 경기 선포식에서 축구 경기에서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행동 강령을 소개하고 동력 생성 자전거 퍼포먼스를 통해 관중들의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이날 구단과 관중의 노력으로 감축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9톤. 구단은 경기장 전력 사용량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해 약 6톤, 선수단의 전기버스 이용으로 약 2톤, 식물성 대체육 6포와 핫도그, 샌드위치 판매로 약 0.5톤 등 축구 경기 탄소 발자국 줄이기 6대 행동 강령을 실행했습니다. Moreover, in the square of Jeju World Cup Stadium were diverse and fun events for the spectators. 이번 캠페인은 무엇보다 관중들의 동참을 통해서 배출량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래서 관중분들이 진정성 있게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만들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한편 이날 제주 유나이티드 선수들은 재생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유니폼 해녀 삼촌을 착용하고 경기에 나섰는데요. 관중들도 함께 탄소 중립에 동참하자는 의미를 담아 세레머니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Jeju United continues eco-friendly activities attempting to hold a carbon-neutral football match for the first time in the country and making efforts to reduce carbon emissions together with spectators. Why don't we join them too?